투데이스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계시는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LNC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LNC바이오는 일단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뭐 하는 회사예요? 네, LNC 바이오는 지금 국내에서 인체 조직 이식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인체 조직 이식제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조직 가공 처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이 허가를 받은 곳은 다섯 업체가 유일합니다. 실제로 무세포와 공정 등 사업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소수의 경쟁자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NC바이오의 인체 조직 이식제에서 가장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피부 이식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피부 이식제의 경우에는 화상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쓰이는 이식제를 뜻합니다. 2019년 기준 400억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마켓쉐어 48%로 동사가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이식제의 경우에는 이런 화상외과나 성형외과만을 넘어서서 또이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 수술 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방 재건술이 보험 적용됨에 따라서 환자 부담금이 줄어 유방 재건 사업 부분의 2017, 2019 매출액이 1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그러면 그게 인공 피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공 근육질 같은 것도 다 들어가 네, 포함되는 거죠? 인공 근, 인공 겉막, 인공 뼈까지 모두 뼈까지 전부 다. 포함입니다. 네. 그 다섯 업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피부 이식제를 잘하는 곳이고, 다른 곳은 이뼈 이식제가 강자이고, 이런 식으로 좀 분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종목이 뭐였죠? 거기도 그거 하는 데였잖아요. 거기는 그 메디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골관절염 치료제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약간은 조금 느낌이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새로운 사업도 있다고 저기 했는데, 그 새로운 사업은 어떤 거죠? 네, 동사는 인체 조직 이식제에서 국내 성장을 기반으로 이런 단순 이식제에서 넘어가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판매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할 만한 포인트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는 동종 연골을 직접 주입해서 시술 후 3일째 바로 퇴원할 수 있고, 또 동종 연골에 의한 빠른 무릎 연골 성형과 회복에 따라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 또 다른 다, 여타 다른 무릎 관절염 치료제에 비해서 상당수 시장에서 매력을 끌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국내 인허가를 목표로 작년 하반기 IND 승인을 완료하였고, 동사의 메가 카틀리지 E 또 동일한 이런 동종 연골 성분을 가진 인체 조직 이식제의 경우에는 이미 3,500여 건 이상의 시술에서 확인된 유효성, 또한 이 회사가 보유한 정형외과 영업망을 기반으로 출시 후 신속한 시장 침투가 전망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기 그 나중에 그 개발하고 나면 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임상을 해야 임상 승인 다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승인 이미 작년에 받았고,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의료기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보다는 임상 기간이 1년으로 좀 짧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도 있고 화장품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는 화장품 중에서도 일단 이 자체 브랜드 기능성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고, 이 외에 화장품 CRO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CRO 사업이라 함은 보통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미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간단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임상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임상을 해주는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는 많은 업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제일 1위를 달리고 있는 CRO 경쟁사의 경우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40%, 60%에 가까이 육박하는 사업입니다. 동사가 지금 이 사업을 진출해 있고, 작년 한해 1분기, 2분기 분기별 실적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은 꺾이네요. 경쟁자들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꺾인 거는 지금 화장품 쪽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으로 조금 꺾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좀그 마켓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해외로 진출할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가 지금 피부 조직 이식제의 마켓 쉐어 1%
마켓셰어 50%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400억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타겟하고 있는 곳은 가장 먼저 타겟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 같은 피부 이식제의 시장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화상외과 및 성형외과의 내 이식제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금 중국 로컬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동사는 지금 이 중국 시장을 진출할 목적으로 올 4월 중국의 가장 큰 투자은행인 CICC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합작법인인 이 파트너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 CICC는 시가총액 8조 규모로 가장 큰 파트너사이며 향후 인체조직 이식제, 메가카티 등 중국 내 허가 및 협업을 판매할 허가 및 판매를 협업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NS 바이오 주가 흐름을 봤더니 아주 드물게 코로나 충격을 아주 가볍게 받아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모양이죠.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식 시장 내에서도 LNC 바이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중국 허가라는 것이 거의 미국 허가만큼 어려운데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 파트너사인 CICC의 사외이사에 중국 식약처, 말로 하면 중국 식약처의 대거 임원진들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중국 허가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